가장 난해한 경제 이야기를 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극복. 가난극복 프로젝트. 우리 오건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유튜브에서 저런 걸 해줘. 네. 저희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난해한 것도 우리 오건영 팀장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용기 저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극복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오 팀장님과 함께 사우디 증산 소식에 뭐 어마어마하게 흔들렸고 네. 이제는 조금 진정세가 나오는 거죠? 뭐 다시 뭐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 이제 저도 어제 그 기사를 어제 저녁에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어제 저녁에 한 7시인가요? 이제 퇴근하는데 조금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노박 재무장관 그 저기 그 러시아 그 석유장관이 네. 이제 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거기서는 신문 기사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처음 읽었던 버전은 노박 재무장관이 우리는 저기 러시아는 열심히 이제 증산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마치 꼬리를 내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만날 용의는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네. 아예 약간 후달린다 러시아가 네, 러시아가 약간 후달리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줬었는데요. 실제 이제 또 그 기사 다른 데서 이제 원문 비슷한 기사들을 좀 보니까 네. 내용들은 내용이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50만 배럴의 증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누가 러시아가? 네, 러시아 그 노박 장관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네. 사우디 너네가 감산하고 들어오면 아니, 너네가 이제 감산을 하면서 우리한테 다시 협의를 하자고 들어오면 그때 내가 조금 얘기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그 주식시장을 장중으로 좀 보시면 끝에는 크게 밀어 올리면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으로 보시면 초반에 한 5% 오르다가요. 한 4-5% 올랐거든요. 뉴욕 증시가. 네. 그러다가 중간에 훅 주저앉으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다시 플러스 5%로 끝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뉴스는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노박 네. 재무장관의 얘기는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박 재무장관의 얘기를 갖고서 우와 하면서 아직 설레발칠 정도의 그런 레벨의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가 이렇게 출렁인 거는 그건 가장 크게는 그 유가가 역시 올렸다 내렸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유가 영향이 이제 굉장히 저는 크다고 좀 보는데요. 네, 이제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섯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릴 때 나왔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산공조의 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네. 감산공조의 파기라는 거는 근데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좀 내려다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도 러시아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나 전혀 그러진 네. 않는데 지금 구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셋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사우디하고 러시아 둘이서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는 걸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은 뭔데 계속 증산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1310만 배럴 그러니까 지난 2월 말로 사상 최대치까지 뿜어내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한 900몇만 배럴. 예,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가 1000만 배럴 조금 넘고요. 이게 계속 뿜어내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산유국 1, 2위가 러시아하고 사우디였고 미국은 저 밑에 있었던 나라인데 쫙 올라오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을 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네. 유가 하락을 이쪽에서 방어를 해 주는 겁니다. 감산을 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감산하는데 전 증산을 하잖아요. 그럼 마켓쉐어를 제가 계속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독일한테도. 우리 미국 그 원유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한테 노드 스트림이라고 받아온 데매 그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러시아한테. 네. 그거 좀 중단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그리고 일본한테도 뭐 우리 미국 천연가스가 되게 깨끗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깨끗하다. 예, 아니요, 그런 농담입니다. 자연산이야. 우리 거 좋다. 자연산. 이제 한국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교역의 규모가 큰 게 아무래도 미국이잖아요. 오가닉가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둘이 계속 감산을 해가지고 제 목을 살리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나 같아도 열받게 네.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유가가 이제 크게 좀 떨어졌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제대로 빡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그 셰일 기업들 되게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의 오일 리그라고 있어요. 오일 리그. 오일 리그가 이제 그 원유 채굴하는 그 뭐냐면 그 채굴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설비. 네, 이제 요게 그런 거 생겨진 거 있잖아요. 이게 늘어요 지금. 아, 그 메뚜기 같이 예, 생긴 거요. 예. 예. 유가가 또 그러니까 뭐냐면 유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오펙에서 감산합의 하면서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미국이 2월 말로 사상 최대치 원유 뽑아냈다는 얘기하고 오일 리그 수가 늘어났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이제 러시아도 아, 나 이건 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보니까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약간 사우디하고 미국이 좀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이렇게 같이 감산하면서 열심히 먹여 살리는데 사우디랑 미국이랑 좀 친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러시아가 볼 땐 어 이거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저것들 짜고 치는 모습에 네. 내가 혼자 당하고 있는 네. 거 아닌가. 뒤로 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건 그것까지는 소설이고요. 근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딱 그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어떤 걸 원하는 거냐면 결국엔 러시아가 나 증산할래 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하고 러시아가 증산합니다. 그럼 이 가격을 떠받치려면 사우디 혼자 독박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사우디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보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증산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다가 유가 빠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이제 네. 이게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15년, 16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불에서 26불까지 빠질 때 와 그럼 이거 저유가 시대에 찾아왔다.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되게 좀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가가 빠진다는 거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급격한 그렇죠. 유가의 하락은. 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디플레이션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죠.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라는 건 뭘 만들게 되냐면 사람들이 지금의 소비를 뒤로 미루게 만들게 돼요. 그렇죠. 지금의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면 지금 돈을 갖다 쟁여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을 안 사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 살 때도 보면은 제가 오늘 가니까 TV 한 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사냐? 그게 아니죠. 한 3개월쯤 있다 오면 이 TV 값이 보나마나 내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3개월 후에 살까? 안 사죠. 내려가도 안 사죠. 왜? 3개월 더 나오니까. 있다 오면 네.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더 있다 오니까 새로운 모델 나오고 또 기다리고 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소비를 뒤로 많이 이연을 해버리게 네, 됩니다. 네. 그럼 기업들의 마진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럼 기업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이 줄고 네. 소비가 줄고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디플레 기대심리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디플레의 압력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유가 하락이라는 게 소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유가 하락이라는 게 디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시장을 때려 누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디플레 기대심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디플레 기대 심리가 사실 커졌을 때 이게 15년, 16년에도 되게 두려웠던 부분이 이게 이제 수요 사이드가 되게 약해요. 예를 들어서 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 사이드가 약합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서 수요 사이드를 갖다 부양을 할 수는 있잖아요. 금리를 인하해주면 제가 아, 좀 이게 이자 비용이라도 낮아졌으니까 좀 써면 되겠네 이러면서 수요 사이드 부양이 되면 그래도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올라오면서 가격 하락을 막아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팍 늘면서 네. 이 원유 시장에서 전쟁을 하면서 공급이 팍 늘면서 유가가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와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러시아가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주열 총재의 고민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이슈를 금리 인하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채하고 연결된 부분. 회사채. 네, 그렇죠. 이제 그 쉐일오일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쉐일오일 기업들 자체가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회사채를 건드리는데 문제는 이 쉐일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네.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정크본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이일드 채권들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이일드 채권 중에 한 10% 정도가 에너지 관련 회사채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에너지 관련 하이일드 그 회사채 시장? 시장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거의 10%가 막 죽을 맛이에요. 대체로 고금리죠 거기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요즘 네. 보니까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이러면 그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게 투자 심리 자체가 냉각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서 굳이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렇죠. 하이일드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조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일드 채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폴른 엔젤이라는 게 있어요. 폴른 엔젤. 예, 추락천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추락천사. 예, 추락천사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그 트리플 A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CCC까지 등급이 쭉 그 나눠져 있어요. 채권 시장에도 등급이. 네. 그래서 BBB까지가 그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BBB 밑으로 BB부터가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투자 등급 채권은 그럼 좀 안정적인 채권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금이라든지 굉장히 큰 자금들이 투자를 좀 해요 여기는. 네네. 근데 투기 등급 채권은 진짜 말 그대로 투기라서 조금 이제 좀 리스크 있는 그런 채권 시장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채권 시장에 보면은 BBB 그러니까 투자 등급하고 간신히 투자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BBB에 해당되는 채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채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별로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조만간 행사 중에 이제 이런 행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항상 뒤에서 백드럼을 세게 때리는 분들 중에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어요. 신용평가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등급 낮추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안 좋아지면 뒤에서 이제 등급을 낮추게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이제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BB에서 싱글B로 다운되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데 BBB에서 BB로 강등이 되잖아요. 투자 채권에서 투기 채권으로. 네. 투자에서 투기 채권으로 강등이 되면은 네. 투자 등급에만 투자하는 연기금들 이런 큰 자금들 있죠. 네, 그렇죠. 얘네들이 이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갖고 있더라도 팔아야겠죠. 빼야죠. 예, 현출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새로운 등급, 그러니까 정크 등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크 본드들 딱 봤을 때는 원래는 굉장히 좀 불안한 애들 사고 있다가 투자 등급에서 내려온 애로가 보이는 거잖아요. 좀 건더기 큰 애가. 네. 그럼 지금 제일 찌질한 애들 팔고서 걔를 사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찌질한 애들은 죽어나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폴른 엔젤이라는 게 뭐냐면 추락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아, 그럼 밑바닥을 다 빈 되네를 예. 추락 천사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 이제 혼란이 좀 나타날 수 있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지난주였죠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에 대한 두려움 요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이 네.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운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채 시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보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네. 알려드리면 대표적인 추락천사 최근에 추락천사 된 회사들을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메이시스 같은데. 네. 아 거기가. 네. 그리고 아마 아실걸요. 그 과자 같은 거 굉장히 네. 만들. 그 워런 버핏 굉장히 네. 그 크래프트 하인즈, 크래프트 하인즈. 아, 크래프트 하인즈. 네, 거기도 추락 천사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추락 천사들이 나오면 아니 그 밑에 있던 애들은 쭉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밀려서.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네. BBB에서 BB로 내려가면 예를 들면 내가 5%에서 갑자기 6%가 되고 뭐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팍 뛰어버리죠. 더 되는 경우가 네. 많죠. 훨씬 더 많이 뛰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예. 예를 BBB에서 BB로 내리는 건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신용평가 회사들에서 하는 무디스 뭐 이런데? 예, 예, 그렇죠. 3대 S&P.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죠. 걔네들만 마음먹으면 그러면 누구 하나 올리거나 내리는 게 물론 이제 걔들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긴 하겠죠.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디멘전들 평가를 하게 돼요. 네? 여러 가지 팩터들을 평가한 다음에 등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제 겪어 보면은 안 좋아지면 등급 내리고 안 좋아지면 등급 내리니까 안 좋아진 상태에서 등급을 내리면서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아~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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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회사채 문제에 대한 뭐 이야기 또 디플레이션 위협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50BP 금리 인하를 좀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연준이 진짜 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생각만큼 이렇게 파괴력이 아주 컸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빠져버렸어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오는 날마다 좀 이게 저도 되게 좀 어렵고 복잡한 게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이 G7에서 정책 공조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책 공조 자체가 되게 호재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 게 따라와 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실제로 정책 공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액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말로만 예, 미국만 금리 내리고 공조 한다고 말만 하고 22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어디가 좀 크냐면은 일본하고 22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크거든요. 네. 근데 유럽 중앙은행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 별로 카드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일본 중앙은행에서 구로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항상 스탠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그 저 아소다로 총재가 나 총리가 나와가지고 네. 일본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관방장관이 나와가지고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는 이제 아베 신조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별다른 게 없으면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20위도 보면은 되게 막 그 혼란스러웠어요. 특별한 거 내오지 않고 저기 어제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경기부양책, 재정부양책 나왔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70억 유로인가 80억 유로인가 나와요. 이탈리아에서? 예. 네. 그 정도? 근데 저기 트럼프가 어제 그 소득세 오늘 새벽에 발표한 게 3천억 달러잖아요. 3천억 달러잖아. 독일에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썼는데 120억 달러를 3년에 나눠 쓴다는 아마 그렇게 들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120억 유로가 작다는 게 아니라 네. 제 저 그 돈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작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유럽에서는 이 재정 정책에 있어서 한 번도 시장을 만족시켜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럽 재정 위기가 3년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좀 화끈하게 써서 빨리빨리 좀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찔끔 쓴 다음에 긴축하고 찔끔 쓰고 긴축하고 찔끔 쓰고 긴축을 하고 아, 네. 3년을 가거든요. 딱 그때부터 미국하고 유럽하고 경쟁력이 쫙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5년이 지나서야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할 때는 너네는 중앙은행도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양적 완화 훨씬 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어려운 게 이제 G7에서 정책 공조가 나온 다음에 이게 좋아질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도 참 이렇게 어려운 답이 될 수 있고 네. 50bp 인하하면 시장이 좋아질 거냐 이제 참 어려운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만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준이 총알이 6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괴물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20방을 쐈어야 되는데 이제는 6방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우리 정책 공조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케이 내가 먼저 쏟게 한대 빵빵 하고 두 발을 쐈어요. 네. 50bp를. 근데 뒤에서 같이 쏴줘 하고 보니까 아무도 안 쏴요. 뭐지 하니까 왜 안 쏘지?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조속히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선봉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아작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총알바지 되고 예. 많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야? 저기 공포탄 두 발 쏘고 끝났네. 아무런 효과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 총알 한번 봅시다 하니까 딱 네 발 보이잖아요. 야, 끝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뭐 금융위기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네. 이제 연준의 능력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시장이 이제 그걸 그 패를 알아버렸다. 이번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좀 언론에서 좀 몇 개 좀 보긴 하는데 네. 되게 자극적인 얘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중앙은행의 능력은요. 중앙은행의 능력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이론적이라는 말씀을 쓰니까 이제 뭐 이제 학자다 이제 이런 생각 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무한대? 예, 무한대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구로다 총재가 일본 구로다 총재가 한 얘기고요. 네. 이거 제가 조금만 좀 설명해 드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연준이 이제 실제로 금융위기 때 보면은요. 그때 당시 5%였던 금리를 0%로 밀어내리거든요. 네. 0% 밑으로 내리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잖아라고 하니까 아, 걱정하지 마 한다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 건요. 네.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이 네. 우리나라로 보니까 전통적 한 뭐지 탈춤 이런 느낌을 주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탈춤. 원래 해왔었던 통화정책이 되면 구식의 아. 통화정책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통화정책 익숙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릴지 컨벤셔널한 예, 컨벤셔널한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올드하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많이 여태까지 익숙해왔던 해왔던. 우리한테 근데 비전통적이다라고 하면 와 되게 멋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뭐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전통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었던 이게 뭐지 기괴한 이런 통화정책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비전통적 통화정책 중에 나온 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네. 버냉키 회장이 얘기하는 게 시장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된다. 페드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이 패닉으로 가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걸 때려줘야죠.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은요.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예, 자신감을 좀 드려보려고. 총알은 4개밖에 없지만 뭐 예. 칼도 있고 다른 무기들이 아, 있다는 거죠? 뭐 총알 없으면 이제 그때 이제 바주카포 들어와야죠. 아, 네. 그렇습니까? 탱크 불러야죠,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지금까지 딱 나온 정책 중에서는요. 그 이제 금리가 4번 금리 인하를 4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쉐일 기업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0.25% 금리 인하를 하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제 물론 애플은 조금 힘든데 0.25% 금리 인하해 준다니까 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하늘로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쉐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0.25%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등하게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회사채 시장에서 정크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아. 균등하게 돈을 풀어준다는 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오히려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재정정책 이런 거 저 소비세 인하 한다고 하니까 나스닥이 5% 뛰는데 네. 중소형주가 1% 뛰어요.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개인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실물 경기가 반응을 한다면 중소형주가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면 이제 이 결국에는 이 유동성 쪽에서 와 박수 치는 거죠. 조금 힘든 애들한테 와 더 뭐 생기는구나 이제 이런 아.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말이 잠깐 샜는데요. 예. 그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라는 건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요. 시장이 얼어붙어 있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계속 낮추더라도 시장에 돈이 안 나가는 거죠. 효과가 없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100원이랍니다. 라면 한 박스에. 네. 우와, 사러 갔죠. 근데 아무도 안 못 삽니다. 왜요? 뭐 이제 그 라면이 다 이제 자격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뭐. 요 양가 부모님 모두 부양하고 7일 이상 굶은 사람 20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만 100원에 살 수 있다. 가격은 100원인데 오브제? 예, 그렇죠.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에. 이제 잠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아 지금 제가 이제 최대한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금리 커브라는 게 있어요. 금리 커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은행은요 네. 돈을 찍을 때 확실한 담보를 갖고서 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 프로님한테 100원 하고 써가지고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금본위 제가 이제 폐기가 됐고요. 지금 뭘 담보로 해서 찍냐면은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근데 국채도 100년 국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이게 100년 국채 이탈리아 100년 국채 하면은 이 느낌이 이탈리아 천년 국채 하면 천년 후의 이탈리아 천년 왕국 아닙니까? 네, 조금 느낌이 쎄하잖아요. 이건 좀 천년 후를 어떻게 알 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신용도 이게 뭐냐면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돈을 찍어야 또 화폐에 신뢰가 생기거든요. 네. 천년 국채, 백년 국채 좀 그렇잖아요. 10년 네. 국채 그건 좀 뭐 5년 국채, 1년 국채, 하루짜리 국채 아, 그럼 뭐 그럼 내일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요. 중앙은행은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가지고 금리를 조절합니다. 네. 그래서요 금리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금리 커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기간이에요. 팔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아 이게 또 방송 이 네. 소리로 들으시는 분 힘들겠네요. 이게 자, 팔이 이게 수평으로 팔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요 끝이 손끝이 하루짜리예요. 한 달, 3개월, 1년, 3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꿈치 네. 끝이 네. 30년입니다. 네. 그럼 보면은 금리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네. 하루보다는 1년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보다는 10년 금리가 높아야 높죠. 됩니다. 네. 그럼 금리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보통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하루는 금리가 제일 낮고 네. 10년은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보통. 네.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얘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 전체 금리 커브를 이렇게 조절하려는 겁니다. 아, 브레이크 댄스 한번 갑니까? 예,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줄넘기 줄의 한쪽 끝을 잡고서 제가 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저 끝쪽을 같이 올라오고 떨어지게 하는 게 되게 그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쉽지가 않아 보이죠. 제가 올리면 저기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맨 끝은.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재주가 좋아야 되고요. 중앙은행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게 딱 올리면 겁이 나가지고 저쪽 시장 끝도 저 30년 금리도 탁 튀어 올라가요. 근데 중앙은행을 무시하잖아요. 제가 올리면 저기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정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청 많죠, 그런 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올리는 저기서 내려가면 단기 금리는 올리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는 거죠. 네. 중앙은행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여기서 뭘 설명해 드리려는 거냐면 중앙은행은 원래 하루짜리 금리를 갖다 조절을 하면서 전체를 커브를 조절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럼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쫙 낮추잖아요. 네. 이게 따라 그럼 뒤에 있는 10년 금리 이런 게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신용경색이 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네. 그러면 그 금리가 결국엔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돈값이 비싸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돈을 구해야 되니까. 네. 그럼 장기 금리가 안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럼 장단기 금리 이게 크게 벌어져 있어요. 네. 이게 계속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낮춰야 되는데 계속 많이 안 내려와요. 팔꿈치는 안 내려오고 네. 손끝만 내려와. 손끝만 계속 내려가죠. 네. 손끝만 더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끝이 더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 0%입니다. 아, 이거 바닥이야. 예, 그렇죠. 네. 그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10월의 얘기입니다. 네. 아, 팔 부러지지. 야, 여기서 어떻게 낮추라는 얘기입니까? 딱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시엔 마이너스 금리를 상상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얘는 내려왔는데, 손끝은 내려왔는데, 끝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건 얘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에 나서서, 그러면 걔 내가 잡아내릴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1년짜리 사고, 2년짜리 사고, 3년짜리 사고, 10년짜리를 삽니다. 아, 그럼 연준이? 국채를 연준이 사요. 장기 국채를 사요. 그럼 이 국채들을 쫙 사잖아요. 네. 그럼 국채 가격이 뛰면서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준이 사가지고 얘를 밀어 누르는 겁니다. 팔 전체를. 예,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서 자 내려오세요 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신경질 나니까 그냥 쫙 잡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요 양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거나 모기지 증권을 사는 거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양적 완화도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가 떠 있을 때 얘를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장기 국채를 사서. 근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요.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0.8%예요. 에. 그럼 그거 눌러봤자 얼마 누를 건데 이 얘기가 드는 거죠. 장기 국채는 지금 수요가 많아요. 문제는 회사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기 국채 금리를 눌러가지고 이게 회사채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채가 망할 것 같으면 장기 국채 금리를 눌러도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양적 완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이 양적 완화까지도 카드를 알고 있어요. 이미 맛을 봤잖아요. 그 사탕이 어떤 건지 먹어봤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걸로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자 이제 금리 네 번 낮추고 양적 완화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먹어봤던 사탕은 덜 맛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험해 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버냉키 회장이었는데 그 중앙은행에서는요. 네. 버냉키 회장이 했던 얘기는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위기의 심리가 나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 하면은 오늘 22에서 예를 들어서 다 해봤어, 예, 오늘 22에서 하는 아마 정책이 나온 게 아주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정책을 쓸 겁니다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0.1% 더 인하 양적 완화 현재 200억 유로 이미 하고 있거든요. 100억 유로 증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감동적인 멘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게 엄청나 이러진 않고 뭐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군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뛰어넘는 뭔가를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임팩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면 됩니다. 회사채를 사면서 직접 회사채를 사는 근데 그거는 중앙은행 못 사게 돼 있죠 지금. 현재로는 못 사게 돼 있고 의회에 통과를 받아야 돼요.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양적 완화라고 했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채권을 초단기 국채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만기의 국채도 사는 거죠. 장기 국채까지. 근데 국채라는 거는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는 없어요. 없죠. 다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네. 장기냐 단기냐 요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회사채라는 거는 크레딧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신용 리스크가 생기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안 하고요.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질적 완화라는 말을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냐면은 이 양적 완화 정책에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일본 주식사잖아. 2000년도부터 이미 2000년대 양적 완화를 선구적으로 도입했고요. 2001년도에는 주식까지 매입을 해요. 회사채에서 주식까지.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QE라고 안 해요. QE가 양적 완화거든요. 콘서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일본은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서요. QQE라고 해요. QQE라고. 예. 퀄러터티브 이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계세요, 거기서는. 아~ 보통 일본이 하면 미국도 따라 합니다.
시차를 두고. 오, 일본이 선진국이네. 그 통화 정책이 양쪽 안에 양쪽 안에 시조국이에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질적 완화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밀 폭격을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얘를 잡아 내려도 단기 국채가 안 내려왔잖아요. 여기를 정밀 폭격한 게 양적 완화예요. 네네네. 찍어버렸잖아요. 네네네. 질적 완화는 이제 회사채 시장이 말을 안 들어? 하면 회사채 시장에 가가지고 회사채 시장을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질적 완화입니다. 그럼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요. 네. 굉장히 강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만약에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색이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빅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통과시킬 때까지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한 거겠죠. 의회에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소설 쓰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보스턴 연은의 로젠그랜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양적 완화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사들일 수 있는 자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질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네. 질적 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적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럼 질적 완화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질적 완화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또 있죠. 뭐예요? 뭐냐면 일드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캡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이 원래는 초단기 금리 있잖아요. 하루짜리 금리를 0.2% 이런 식으로 이제 1%이나 뭐 1% 인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국채 금리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몇 프로로? 예.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캡을 지어 1%로 고정 이렇게 하는 거죠. 1% 절대 못 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게 가능해? 예. 금리가 채권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뛰어야 되네 하면서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1%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채권 장기 채권을 막 삽니다. 언제까지? 1% 밑으로 금리 때까지? 내려가는 그날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걸 한 10번 반복하잖아요. 채권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어도 채권 팔면서 이길 수가 없구나.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 문을 통과하면 에일리언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을 통과를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야, 네가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통과하는 순간에 에일리언이 쏟아지면서 쭉 밀어내리는 겁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1% 밑으로 내려놓는 그런 거 해봤자 뭐해? 아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를 갖다가 올라가지 않도록 묶어버리잖아요. 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재정정책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왜? 국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튀겠죠. 네.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죠. 국채 금리가 튀겠죠. 튀는 순간 찍어 누르면 됩니다. 공조네 공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러스 믹스죠.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의 공조가 되는데요. 공조. 이걸 언제 쓰냐면 1948년부터 1953년도 썼었어요 이미? 저기 이미 썼던 정책이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썼었는데 그때가 딱 2차 대전 이후에 재건 수요가 있었잖아요. 네. 네, 재정이 많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무력 진압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썼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래요? 선구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예. 0.1% 그래? 그러니까 일본은요. 네.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1에서 0.1% 사이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일 넘어오면 그냥 무조건 사는군요. 최근에 엔화가 강세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금리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이 금리를 막 인상하면 미국 금리가 쫙 뜨면은 네. 일본 금리는 0.1에 고정이 돼 있는데 미국 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금리차가 벌어지죠. 네. 그렇죠. 그럼 일본의 엔화보다는 미국 엔화 약세. 네. 그렇죠. 엔화 약세가 오는데요. 네. 지금은 뭐냐면 금리가 막 주저앉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얘는 주저앉아야 되는데 못 주저앉아요. 하면서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국채 금리가 막 내려와가지고 0.5까지 찍어 내려오니까 이 둘의 갭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3% 갭이 나니까 막 사가지고 그 달러 사러 가고 했던 애들이 이제는 못 사요.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들을 갖다 고정해놨다는 게 금리를 갖다 고정하는 정책이 이제 일본한테는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로 돌아오니까 일본이 미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환 고정시켰다가 IMF 맞은 거죠. 이제 이게 참 금리 고정에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이제 일드캡이라는 것도 이미 파월 의장이 네. 1월 달 FOMC 때 이미 논의가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네, 네.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럼 재정정책 쪽이 되게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게 해놔요. 그거 다음이 뭐가 있냐면 네.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냥 살포. 예, 시간이 좀 돼가지고 네, 헬리콥터 머니가 이제 그 이제 MMT라고 들어보셨죠? 네. MMT는 헬리콥터 머니하고 좀 다른데 약간 네. 정치색이 붙어 있어서 네. 헬리콥터 머니로 가면 이제 이건 극단인데 아마 제 생각엔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려면 먼저 일본이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카드는 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네. 그렇다고 이제 이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부터 반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라는 점으로 해서 뭐 그런 아주 뭐 패닉성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거에는 너무 크게 휘둘리지는 않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카드가 소진됐기 때문에 야 믿을 게 없으니까 주식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카드 여러 개 네. 극단적인 카드 여러 개 쓸 수 네. 있다.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금리 네. 얼마 안 남았을 때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양적 하나 처음 나오니까 저게 뭐야 막 이랬는데 막 보니까 맛있는 사탕이거든요.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웃고 막 이게 재밌게 들었는데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네. 에,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한 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야, 이게 아무리 제 하차 후배지만 진짜 당신 내 존경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재난 문자 보았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가난을 극복해줄 네, 가장 난해한 얘기를 극복해줄 가난 극복 프로젝트의 교주님 우리 오건영 팀장입니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배웅해 드리면서 이제 또 각도기님 모셔야죠.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이죠. 예, AI 분석팀장. 아, 신한 AI. 신한 AI. 예,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